울산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천창수 후보가 당선돼 제10대 교육감으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이슈인 울산에서는 천창수 신임 교육감을 만나 울산 교육을 어떻게 이끌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일단 2파전 선거가 아주 치열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선 소감 먼저 밝혀주시죠. 네, 천임 노키 교육감의 교육 정책을 중단없이 이어가겠다, 한마디로 발전시키겠다. 그러니까 저희들 뭐 이렇게 선거 기소했는데 많은 분들이 좀 동의해 주시고 투표도 또 인정해 주셔가지고 상당히 기쁘고요. 또 감사드립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정말 많은 공약을 제시해 주셨어요. 네. 근데 그중에서도 본인의 대표 공약, 1호 공약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우리 이제 공부가 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공부를 좀 잘 못하게 되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계속 학습 교수에 누적되기 쉬운데 예. 제 1호 공약은 그런 문제를 완전히 좀 해소하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학년에 배워야 될 공부에 대해서는 좀 책임지고 기초학력을 보장해 주겠다. 그래서 상급 학년으로 진학시켰을 때 또 그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게 튼튼한 기초학력을 보장해 주겠다는 게 1호 공약인데 세부적인 내용은 1수업 2교사제인데요. 예. 수업 시간에 협력 강사를 그 학생한테 붙여가지고 좀 배움이 늘린 학생에게 붙여가지고 충분히 수업을 따라갈 수 있게 돕고 방과 후에도 좀 더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줘가지고 기초학력을 충분히 갖추고 진급시키겠다. 그런 게 제 1호 공약입니다. 예. 어제 바로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네. 돌입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진행한 1호 결재가 교육감 직속 학교폭력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전담팀 구성이었어요. 네네. 자, 어떤 메시지가 분명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금 학교폭력 문제는 그 많은 학부모님들이 걱정도 많이 하시고 또 아이들도 직접 피해자가 아니어도 공포심에 잡힐 수도 있고 또 방관하거나 무기난 학생들도 자존감을 다치고 죄책감이 시달리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에게 좀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좀 교육감이 직접 나서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그런 이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좀 1호 공약을 이제 1호 결재로 이제 하게 되었고요. 중요한 내용은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아이들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좀 잘 이해하는 겁니다. 네. 잘 이해하고 자기 중심이 아닌 거죠. 그리고 잘 이해하고 다른 사람도 똑같은 존엄한 존재다. 그걸 좀 느끼게 이제 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말로 많이 하고 이렇게 뭐 교육을 통해서 했는데 이제 그거를 더해가지고 이제 감수성을 좀 느낄 수 있게 그런 교육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고 노우키 전 교육감의 교육 철학을 계승하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계승할 사업과 또 반대로 이제는 변화를 줄 사업이 무엇인지 각각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청렴한 행정은 뭐 계승하면서 조금 더 강화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 복지 문제도 계속 이어가서 전국 최고 수준을 좀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아이 사랑 한 명하면 잘 챙기는 그런 교육도 이제 계속 이어서 잘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조금 뭐 변화시킨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그 노키 교육감이 재임 기간이 좀 5년이 채 안 되기 때문에. 네. 많은 정책들을 제시하고 뭐 실신을 하고 있었지만은 학교 현장에서 좀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변화가 안 되는 분도 많거든요. 예. 제가 이제 충분히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정책이 현장에 잘 적용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뭐 좀만 챙겨보겠고 실질적으로 학교가 좀 바뀌게 해보겠다. 예. 수업도 좀 바뀌게 해보겠다. 뭐 그렇게 한번 변화시켜보려고 하고 예. 있습니다. 끝으로 천창수 교육감이 꿈꾸는 울산의 미래 교육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꿈꾸는 것은 좀 삶과 배움을 일치하는 교육. 그래서 학교 현장이 그냥 뭐 이렇게 뭐 지식만 배우는 곳이 아니고 작은 사회다. 그래서 학교도 하나의 생활 공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실제 학교 안에서도 이렇게 실천될 수 있는 아이들이 그 훨씬 이제 배우는 게 몸으로 잘 체화되고 사회에 나갔을 때 훨씬 더 성숙한 시민이 되지 않을까. 그런 교육 내용을 좀 강화하고 실천적으로 한번 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천창수 교육감과의 더 많은 이야기는 내일 오전 8시 방송되는 시사진단에서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네, 고맙습니다.